자, 2번. 파티 시스템 및 프레임 서버 렉 개선 여부. 아시다시피 거상 전투는 17프레임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 번 개선하겠다 말씀 주셨지만, 이후 별다른 개선책 및 로드맵이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주작 백호 서버의 경우 유저가 많이 몰려 서버핑이 늘어진 현상이 시작되면, 클라이언트 프레임도 뚝뚝 끊기는 현상이 시작되어 마치 컴퓨터가 느려졌다는 착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전투 프레임 개편 및 어린진 등 온전히 적용되지 못한 기능들의 개선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주 러프하게나마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3번 질문. 해상도 개편 및 64비트 진행 상황 공유. 아시다시피 해상도 크기가 커짐에 따라 각 게임들도 이에 대응하여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메인스트림 해상도는 QHD 기준으로 넘어가고 있으며, 상위는 이미 UHD까지 비교적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요즘 근데 확실히 QHD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하지만 거상의 경우 아직까지 800 곱하기 600의 해상도를 유지하고 있어 게임 화면이 굉장히 작고, 이를 전체 화면으로 플레이하자니 화면이 늘어지기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든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할 예정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당시 10% 정도의 32비트 유저를 위해 64비트 개선을 유예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32비트의 메모리 사용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매우 빈번하게 드라이브에서 이미지 파일을 읽는 것으로 시스템에 관측됩니다. 이에 따라 가속화되는 SSD 수명 단축에 대한 유저에 대한 배려는 없는 것인지. 이런 거까지 해줘야 되는데? 이런 뭐 SSD 수명까지 따져가면서 게임해야 되나? 혹시 이제는 64비트 개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요점은 64비트 개선, 64비트로 개선이 될 것인가? 자, 그다음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프레임 개편을 기다리신 유저분들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현재 프레임 개편 작업 중으로 하반기 천나 서버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천나 서버 특성상 분기 패치와 별개로 적용할 예정이며, 테스트 또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혼란을 방지하고자 일부 말씀드리면, 프레임은 우선 30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버전을 테스트한 결과 30프레임에서 60프레임 순으로 적용의 기간을 두고자 합니다. 이는 프레임 변화로 새롭게 추가되는 개념 및 프레임 변화로 추가되는 새로운 개념? 이게 뭐지? 묶어서 스킬을 쓰는 그런 이제 전투 편의성 같은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건지. 뭐, 근데 프레임 개편으로 뭔가 새로운 개념이 추가된다면 그런 내용밖에 없지 않나? 제 생각에는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추가되는 개념 및 이후 부각되는 수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사항은 천라 서버 오픈 후 개발자 노트를 통해 더욱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프레임 개편과 이용자가 몰렸을 때 밀리는 현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음. 프레임 개편과 이용자가 몰렸을 때 밀리는 현상은 별개다. 이거랑 이거랑 별개이기 때문에 관련한 부분도 파악하여 원활하게 게임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이번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천나 서버 프레임 개편 패치에 64비트 클라이언트가 함께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능? 다만, 최종 적용 시 프레임 개편과 분리되어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에 혹여 적용이 예정보다 늦어질 수도 있어도 드롭하거나 중단할 예정은 없습니다. 올해는 프레임과 64비트 안정화를 최우선 목표로 작업에 열정하고 있습니다. 해상도 또한 인지하고 있으나 관련하여 선행되어야 할 작업들이 많아 현재는 구체적인 일정 안내가 어렵습니다. 해상도, 근데 솔직히 해상도 급하지 않음. 솔직히 64비트랑 프레임 개편만 한다? 해상도 한 10년 뒤 해도 돼. 아, 10년 좀 그런가? 한 5년 뒤? 이제 한 4, 5년 뒤 해도 돼. 진짜로. 솔직히 나는 해상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해상도 영영 패치 안 해도 솔직히 64비트랑 프레임만 좀 어떻게 오면은 솔직히 난 만족, 충분히 만족한. 아니, 언제까지 솔거다 튕겨야 돼? 아, 진짜 개빡치잖아. 언제까지 반자사 솔거 제천대사 하다 튕겨야 되냐고. 프레임이랑 진짜 64비트만 해서 클라 튕기는 것만 좀 어떻게 좀 고쳐주면 좋겠다. 진짜로. 그러나 틈틈이 해상도 개선을, 근데 내가 거상을 이미 이 상태로 지금 7년, 8년을 해왔단 말이야. 이 해상도로 7, 8년을 해왔기 때문에 해상도 개편? 아, 진짜 안 해줘도 됨.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는 해상도 필요한데 철비야 라고 물론 얘기하실 분은 계시겠지만, 진짜 나는 솔직히 이 해상도에 이미 적응돼가지고 솔직히 굳이 안 늘려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중요한 건 그딴 게 아니고 서버 렉 걸려가지고 막 클라 막 캐릭터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 이렇게 움직이고 솔거하다가 튕기고 스킬 씹히고 이런 게 진짜 스트레스 훨씬 많이 받는단 말이야. 솔직히 해상도는 뭐 해주면 좋고 아님 말고 이 정도 수준이라 생각해요, 진짜로.
내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어, 똥 해상도 이미 절여져가지고 솔직히 상관없어. 참을만 해. 저 정도 똥은 먹을만 해. 근데 진짜 클라 튕기는 거나 이런 거는 진짜 한번 당하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 한번 튕길 때 특히 도시 서버 여러분들 대결 500일 때 튕기면 얼마나 빡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만 좀 고쳐줘도 진짜로 진짜 어지럽습니다. 스킬이 CP고 이런 거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 괴로워. 올해는 프레임과 64비트 안정화를 최우선 목표로 작업에 열정하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거상 할 수 있다. 제발 진짜 제발. 해상도 또한 인지하고 있으나 관련해 선행될 작업이 많아 현재는 구체적인 일정 안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틈틈이 해상도 개선을 위한 선행 작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유저분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제발 진짜 올해 안에 솔직히 힘들 것 같긴 해요. 내 생각엔 솔직히 이거 그냥 일단 던져놓는 약간 이제 화재 진압용으로 약간 던져놓는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 그런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엄청 오랜만에 이 거상에서 좀 약간 긍정적인 대답이 들어온 것 같거든요. 언제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대답을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근데 웬일로? 그래도 올해 안으로,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솔직히 올해 안 될 겁니다.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작년부터 통합 디어프 하고 있고 인벤 통합도 하고 있고 또 올해 목표를 어쨌든 간에 솔직히 올해 안 나올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목표로 이번 하반기로 내고 있다고 하니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맨날 이제 고려, 검토 이런 얘기만 듣다가 웬일로 좀 이번 연도에 이거 프레임 개편이랑 물론 하반기 철라 서버라는 거는 이제 철라 서버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테스트 서버의 테스트 서버이기 때문에 저게 본 서버에 적용되려면 아마 철라 서버에 업데이트 되고 못해도 한 반년을 더 기다려야 본 서버에 적용될 것 같거든요. 반년도 좀 힘들지 않을까 내 생각으로는. 한 넉넉하게 1년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25년 정도에 본 서버에 적용되는 걸 목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간에 이게 그래도 철라 서버에라도 적용됐다. 철라 서버에 적용됐으면 이제 또 다듬어서 활용 서버에 적용될 거고 이제 이렇게 조금씩 넣어놓으면 되니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네요. 이 부분은.